안녕하세요, 판입니다. 자, 오늘은 저 아침에 엔진 오일을 갈고 AS 좀 받고 그러고서 부곡으로 와서 통을 내려놓고 토요일날 싣고 온 통을 내려놓고 지금 내일 내려갈 거 일단 한 개를 먼저 받았습니다. 저 인천 논현동, 인천 고잔동으로 가서 남동공단으로 가서 20비트 하나를 먼저 작업을 해 놓고요, 내일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배차가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. 그때까지 좀 얼른 가서 작업을 해 놓고 퇴근했다가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나와야 되는 배차입니다. 지금 여기는 이제 군자분기점 지나서, 군자요금소 지나서 이제 군자분기점 다 왔고요, 이제 월곶으로 해서 이제 남동공단으로 들어갈 겁니다. 지금 내품은 이제 20비트 하나에 5톤 미만, 5톤 미만이라고 하고요, 5톤은 안 넘을 것 같아요. 일단 중량을 재봐야 되겠지만 오늘 또 중량을 잠깐 재야 될 것 같아요. 이따가 일단 남동공단까지 한번 잘 가서 상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대성경이 지금 올라서는 지점이고요. 목적지까지는 6km 정도 남았고요. 지금 월곶 정황 IC 정도 됩니다. 원래 오늘 두 개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, 제가 아침에 좀 차를 고치느라고 엔진오일을 이제 갈 시기가 좀 지났고 한 100km 정도 오버했고요. 뭐 AS도 좀 받을 게 있어서 지금 하긴 했는데 오전에 원래 못 나오는 거예요. 시간상으로 오전에 못 나오는 건데 작업자분들께서, 이제 정비사님들께서 또 제 편의를 봐주셔서 빨리빨리 잘 해주셨죠. 그래서 좀 빨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작업지가 조금 좀 좁다고 얘기하더라고요, 화주님께서. 가봐야겠지만 좁으면 좁은 대로 살살 한번 잘 들어가면 되겠죠? 자, 목적지까지 한번 또 안전하게 가보시죠. 여기는 이제 고잔 요금소고요. 여기 요금이 2,000원입니다. 저는 지금 빈샷이기 때문에 4종으로 들어가고요. 이제 짐 실렸을 때는 2,600원, 5종 한 600원 정도 차이가 나요. 요금이 올랐어요. 오른 것 같아요. 여기 1,000몇백원이었는데 100원씩 올랐답니다. 100원씩 도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요금은 올리네요. 뭐 저희가 힘이 있겠습니까? 올리면 올리는 대로 또 내고 가야죠. 지금 뭐 물류비만 지금 자꾸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. 기름값도 오르고 통행료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좀 물류비도 같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. 운송료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운송료는 안 오르네요. 안 오르고 이제 나머지만 다 오르는 실적이라 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. 언젠가 좋은 세상 오겠죠? 물류비도 좀 오르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와야 될 건데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요번이 아니라 요 다음에서 회전해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내비를 다른 걸 찍어놨어요. 지금 두 개가 다, 여기는 이제
화주가 들어오라는 입구 쪽으로 찍어 놓은 거고, 이거는 제가 원래 주소대로 찍어 놓은 거고, 원래 주소 찍어 놓은 대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. 공장이 참 많죠, 여기. 뭐, 철제서부터 해서 정밀 공장, 뭐, 화학 공장. 뭐, 엄청 많습니다, 여기는 공장이. 아, 오늘 엔진 오일을 갈았더니 엔진 소리가 엄청 조용해졌어요. 이제 두 번째 엔진 오일 갈았으니까 이제 조금씩 길 나고 있습니다. 한 세 번째 엔진 오일 갈을 때쯤 되면은 길이 더 잘 나 있겠죠? 와, 여기 우회전 해야 되는데. 차가 좀 많이 어수선하죠. 아까 오일 간다고 탑 뜬다고 다 짐을 다 빼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하네요. 우와, 여기를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. 하도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. 일단은 다 왔으니까요. 여기를 어떻게, 여긴가? 여기가 아닌데. 일단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왼쪽이 아니라 한물로 벗어서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가 참. 여긴데. 일단은 잠깐 얘기 좀 해야 될. 지금 보이시는 요 앞에, 요 앞에다 차를 다 빼준다고 요 앞에다 대면 될 것 같아요, 차를. 그리고 뒤에서 실으면 될 것 같은데,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떻게 나갈까요, 여기서? 나갈 길이 조금 막막한데요. 뭐, 어떻게든 나가지겠죠, 뭐. 어떻게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일단 작업지 도착은 했으니까 차를 잘 대놓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, 오늘 차 고치느라고. 편의점에서 하나 사왔고요. 이거라도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
돈가스네요. 작업이 끝난 것 같은데? 급하게 한 끼를 먹었네요. 지금 거의 다 쉬었어요, 이제. 지금 언제 쉬는 거야?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얼른 다 쉬려면 정리를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작업은 끝났습니다. 작업은 끝났고요. 여기서 일단 직진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. 화주 왈 직진 안 될 겁니다. 나 혹시 모르니까 저는 갑니다. 직진으로. 아니면 빠꾸 하면 되죠. 뭐 거기서. 직진해서 한번 나가보고요. 안 되면 빠꾸 해야 될 것 같아요. 말을 잃었네.
넣을 것 같은데 진짜. 다행히도 여기 근처에 계셔가지고 차를 바로 빼주신대요. 이렇게 빼주셔서 차에 나갈 수 있습니다. 간신히 나왔습니다. 아, 오기물이 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일단 잘 나왔고요. 이렇게 첫 번째 작업을 마무리합니다. 저는 퇴근을 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